또 젊었을 때 20, 30대에 올려놓고 그게 이제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10년마다 15%씩 감소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60세 넘어가면은 10년마다 30%씩 떨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본인이 노력해서 근육을 지키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그게 회춘이죠. 예,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70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한 장수 축구단의 선수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2시간이 넘는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3, 4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다. 축구 안 하면 집에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나와서 좋은 공기 쐬고 좋은 이 잔디, 푸른 잔디에서 그냥 자기 저 이 폐 건강해. 우선 건강해. 어떻게 다른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예, 딴 건강은 자신 있어요. 다만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관절에 약간씩 무리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견뎌야죠. 우선 뭐 근육이 있으니까 어디 거도 산에 가도 그렇게 저기한 줄 모르고 또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런 아침마다 조개를 나가니까 지금도 끝내도 그 체력 그 근육 달리 훈련을 해요. 공원에서 그러고서 하니까 뭐 큰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축구단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 대부분 경로당 어르신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초대 시간을 기록했다. 축구 등으로 꾸준히 근력을 키워온 어르신들과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만 해온 어르신들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축구단과 경로당에서 각각 두 명의 어르신들을 선정해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근육량과 골밀도를 측정하고 몇 가지 체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근육을 키우고 운동하시면 먼저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검사 결과. 경로단의 송수영 어르신은 남자의 기준이 되는 6.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나타났다. 경로당의 최광준 어르신의 경우 근력은 좋지만 무릎 수술로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축구단의 두 회원은 근육량뿐만 아니라 각종 체력 테스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근육량이 많은 것으로 나온 세 어르신은 뼈 건강 역시 또래 평균에 비해 월등히 좋게 나왔다. 반면 근감소증으로 나온 송수영 어르신은 골다공증까지 나타났다. 특히 허리뼈의 경우 T스코어가 마이너스 3.0으로 나왔는데 허리뼈의 모든 부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태였다. 축구단의 박영채 어르신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박영채 어르신의 허리뼈는 모든 부위에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T스코어는 1.5다. 뼈는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걸 드시면 뼈는 좀 좋아질 텐데 이 근육은 약을 먹는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하셔야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걷기나 뭐 자전거나 수영 이렇게 강도와 충격이 크지 않은 운동을 시작하셔서 운동하시면 근육이 서서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가능하시면 뭐 근력 강화 운동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